여기는 성동여상체육관입니다. SBS 스포츠를 보내드리는 복싱 스페셜. 이어서 한국여자 벤더컵 챔피언 결정전 조영미 선수와 이혜림 선수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조영미 선수와 이제 이혜림 선수는 벤더컵 챔피언 결정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혜림 그렇습니다. 선수인데요. 네. 네, 이혜림 선수의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22살, 네. 162cm. 그리고 10전 2승 2무 6패. 승보다는 이제 패가 많지만은 그 링 캐리어가 상당히 많은 선수예요. 네, 아주 그 여자 복싱의 단골로 네. 등장하는 이혜림 선수, 리빙 체육관 네.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킹 1위가 바로 이제 조영미 선수인데 아주 그 미녀 복서입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21살이고 과거에 그 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제 금메달을 땄었던 김광선 씨가 지금 트레이너가 있는데 김광선 씨를 이제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네. 조영미 선수를 대단히 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김광선 선수 그 전 챔피언의 모습이 보이고 네. 있죠. 역시 그 선생님의 그 제자. 그렇죠. 그 네. 모습을 한번 보일 것 같아요. 네. 조영미 선수가 먼저 소개됩니다. 올해 나이 21살, 163cm, 복서겸 파이터, 네. 한국 여자 벤더급 1위입니다. 복싱 선수답지 않게 상당히 미인이네요. 네. 자, 지금 그 조영미 선수가 소개됐고 이혜림 선수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여자 벤더급 2위. 1, 2위 간의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이혜림 선수입니다. 네, 올해 나이 22살. 네, 소개되고 있죠. 네. 아주 다부진 모습의 이혜림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이혜림 선수는 나이가 이제 22살이지만은 그 10대 때부터 이 복싱을 했기 때문에 벌써 10전에 그 링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조영미, 이혜림. 아마 그 많은 복싱 팬들로서는 그 조영미 선수의 어떤 그런 그 미모에도 좀 놀라는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그 여성 복서로서 미모가 출중하고 이혜림 선수도 참 그 예쁜 그런 네. 선수예요. 아주 복싱을 네. 사랑하고 네. 아주 그 여자 복싱 무대에 항상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복싱의 투지가 네. 있는 그런 선수죠. 자, 이혜림 선수와 조영미 선수의 한국 여자 벤턴급 챔피언 결정전. 자, 이 두 선수의 경기 8라운드 가운데에서 1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흰색 트렁크가 조영미, 검은색 트렁크가 이혜림 선수입니다. 아, 상당히 지금 두 선수가 긴장을 했기 네. 때문에 주먹이 좀 어깨가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복싱이 풀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무대인데요. 아, 지금 라이트 네. 좋았어요. 자, 훅으로 크게 돌고 있는 조영미. 그렇습니다. 저렇게 잽을 던진 다음에 네. 그 다음 공격이 이어지는 거죠. 자, 공간 활용도 아주 랩드, 가볍게 잘하고 있어요. 다시 랩드 훅으로 조영미. 자, 랩트 쪽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단발 조영미. 이혜림 선수가 계속 저들 쪽으로 묵직한 주먹을 냅니다. 따라갑니다. 원투 좌훅 크게 헤쳤던 조영미. 자, 초반부터 뭔가 두 선수가 큰 거를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 그 자제를 하면서 그렇죠. 네, 자기의 페이스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차근차근 그 풀어나가는 것이 평소 그 연습의 결과가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연습의 그 결과를 또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링이 올라갔을 때 분명히 네. 해야 됩니다. 자, 단발 성공시켰던 조영미. 라이트 홀, 다시 라이트 어퍼. 아, 좋았어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크게 뻗어봤던 이혜림. 자, 크게 헛치다 보니까 중심을 좀 잃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 때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차이가 네,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혜림 선수의 그 전적이 말해주듯이 아마 경기는 아마 잘 풀어갈 것 같습니다. 랩트 단발 좋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아, 지금 맞았어요. 자, 안면 쪽에 작동시켰던 조영미. 연결되는 펀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깨끗한 그린 힛. 그리고 조영미 선수는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작은 선수의 다시 랩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질 필요는 없죠. 네. 자가 떨어질 때도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 다부진 복싱을 하고 있는 조영미 선수입니다. 자, 잽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네,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1라운드 글쎄요. 뭐 두 선수의 그 신경전도 좀 느낌이 들어 있고 조영미 선수가 크린힛이 한 두 차례 나왔죠. 네. 네. 아무튼 두 선수가 초반 라운드고 네. 뭔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대로 경기가 풀려나가진 않습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이 자기가 했던 그런 페이스대로 그렇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잃으면 안 되겠어요. 약간 중심을 잃었었던 조영미. 그리고 이제 이혜림 선수가 뒤로 물러서다가 안면을 조금 허용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귀리치를 이용한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잽을 이용한 네. 특히 여성 복서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여자 벤턴급이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이혜림. 네, 주먹의 파워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파이터 스타일의 이혜림 선수입니다. 이제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자, 훅 던지고 있는 조영미. 네. 잽이 좀 직선 공격, 스트레이트로 좀 나가줘야 되겠어요. 이혜림 선수 자신 있게 좀 뻗었으면 좋겠네요. 자, 몸이 먼저 들어가죠. 저러면 안 되죠. 자, 이혜림 선수가 이제 상체를 흔들다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네. 들어가는데 이혜림 선수 조금 그 부담을 많이 좀 네. 가지고 있는데요.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어요. 자, 클린치 됐습니다. 랩투. 아, 좋아요. 다시 스트레이트 조영미. 자, 이혜림 선수도 이제 잽과 스트레이트를 병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조영미 네. 선수 키가 크기 때문에 굳이 대줄 필요는 없죠. 아, 원, 투, 좌우. 자, 커버 위에 끊어. 짧게 끊어주기 들어갔습니다. 짧게 끊어줘야 되겠어요. 사실 뭐 조영미도 그렇고 이혜림도 그렇고 이 벤타급 이제 챔피언 결정전 세계를 두드리기 위해서는 세계 무대를 두드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한국 챔피언의 그 링 캐리어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관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두 선수의 체육관에서 보면은 네. 알듯이 여성 그 지금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보유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의 또 자존심의 대결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 흰색 트렁크가 조영미, 검은색 트렁크가 이혜림입니다. 네, 탐색도 중요하지만은 탐색을 할 때는 항상 그 주먹이 나가줘야죠. 그렇죠. 던져보면서 큰 것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잽이 항상 나가줘야 됩니다. 랩두 잽. 이혜림 선수가 고개를 상당히 상체를 많이 숙이는 그런 그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 클린치 되는 장면이 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래요.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시선이 본인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투지는 좋지만은 상대를 좀 똑바로 쳐다보고 공격할 네. 필요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면 안 되죠. 자,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특히 그 스탠스의 중요성은 네. 결국은 이제 그 펀치를 내는 데 있어서 이게 힘의 균형도 그렇지만 상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보면서 공간 활용하고 네. 자기 거리를 맞추고 항상 강조하는 잽을 네. 던져주고 뭐 100번을 얘기해도 정확한 얘기죠. 네. 얼마 전에 스포츠 채널에서 이제 손철웅 선수의 그 미니멈급 세계 타이틀 매치 그 경기도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2의 뭐 손철웅 선수가 또 계속 배출되기를 저희가 또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선수들이 잘 다듬어져가지고 네. 세계 무대에 노크를 했을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세계 무대를 밟아야 되고 또한 롱런을 해야 되죠. 네.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3라운드 접어드는데 이혜림 선수가 오늘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에서는 이제 상체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글쎄요 세컨이 주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좀 숙이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거든요. 좀 아쉽지만은 부담감을 좀 떨쳐버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조영미의 그 긴 리치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저렇게 지금 뒤쪽에 오른발 쪽에 힘이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중심 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껴안지 말라고 주의를 받은 조영미 라이트 훅. 그러나 어펜 블로우입니다. 오히려 지금 조영미 선수는 상당히 그 안정을 찾아가고 아래트. 있고요. 그러나 헛쳤던 조영미. 상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조영미 선수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이혜림 선수 좀 아쉽지만은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좌우훅으로. 자, 뛰어가면서 다시 원투 좋았습니다. 조영미 선수의 랩투 스트레성 적중됐습니다. 다시 원투 끊어쳐봤던 조영미. 조영미 선수의 특기는 좀 원투 같아요. 그래요. 원투를 아주 그 잘 뽑고 있는데. 그러나 네. 이혜림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네. 아, 라이트 후. 자, 커버가 좀 안면 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이혜림. 조금 이혜림 선수 후드웍을 좀 가볍게 하고 네. 어깨에 힘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연습하듯이 네. 툭 끊어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아, 다시 맞습니다. 단발. 자, 강하게 턱에 접촉시켰던 조영미 그린 힛. 자, 저렇게 네. 공격 방어할 때도 치고 빠지는 그 결국에 그거는 그 하체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맞았어요. 안면 쪽에 크게. 아, 자, 깨끗하게 맞았죠. 이혜림 선수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영미 선수의 훅 스트레이트. 아, 좀 부탁과 소리가 날 만큼요.
아 여기서도 아주 크게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맞받아 쳐보고 있는 이혜림. 자 엉킬 때는 확실하게 크린치는 크린치대로 가는 겁니다. 네. 아 조현미 선수의 그 장점, 김인균 해설위원께서도 원투 스트레이트가 좋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혜림 선수도 이제 펀치력은 있는데. 조금 더 좌우로 좀 도는 푸덕도 조금 요구가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가장 그 좋은 그 기술은 네. 사실 원투라고 할 수가 있죠. 원투에 정말 KO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또 원투 자체가 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영미 선수의 그 스트레이트가 안면 쪽에 아, 참 네, 좋았거든요. 참, 스트레이트. 참 아쉬운 모습이지만은 그 우리 네, 이혜림 선수 조금 더 그 상대를 좀 똑바로 쳐다보고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혜림 선수입니다. 사실 저렇게 큰 감방 맞게 맞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으로 오거든요. 아, 그러면 네. 빨리 걸 떨쳐버려야 돼요. 조현미와 이혜림 한국 여자 배드민턴 챔피언 결정전 4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몸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먼저 들어가야죠. 자 이혜림 선수가 조금 그 네. 저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뭐 신경질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마음만 따라서는 안 되죠. 네. 몸이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싱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기본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원투 원투 빠르게 조영미. 그래서 그 훈련 시작할 때도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 아 지금 아주 멋진 그 모습이 나오는데. 네. 바로 저렇게 훈련 연습할 네. 때처럼 주먹이 나가줘야 돼요. 더블 펀치를 계속 내봤던 조현미 그러나 맞받아 치고 있는 이혜림입니다. 4라운드 경기 다시 복부 쪽으로 그러나 두 선수가 엉킵니다. 지금 이혜림 선수도 뭔가 자기 그 방식대로 풀려가지 않으니까 네. 상당히 좀 답답함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조현미 선수 그 상체 그 움직임이 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아 좋습니다. 아, 들어가면서 치고 또 네. 저렇게 그 크린치 작전으로 나가고 상당히 그 지능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죠. 김광선 그 관장의 얘기로는 조현미 선수가 평소에도 이 복싱을 대단히 그 좋아하고 또 연습량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경기 전에 들었는데. 지금 4라운드까지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프로는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네. 정말 진정한 프로거든요. 이혜림 선수도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링캐리어가 이제 많은 선수. 아 그러나 그러나 다시 또 맞습니다. 자 조영민 선수의 라이트 나갈 때의 그 라이트 단발. 네. 뭔가 좀 스트레이트 공격, 뻗는 공격으로 좀 정확하게 네. 좀 던져줘야겠어요. 다시 훅! 아 그러나 연결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접근전일 때는 이혜림 선수가 뭔가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네. 4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8라운드 가운데에서 4라운드 이제 중반 라운드를 끝낸 조영미, 이혜림.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아마 우리 한국 그 여자 복서들의 이런 거 투지 넘치는 그 경기에 아마 많은 여성 그 복싱 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그런 마음도 네.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 복싱 배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뭐 여성이 복싱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죠. 요즘은 이제 그 웰빙 시대고 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네. 상당히 필요한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김광선 관장이 지금 조영미 선수에게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여성 복싱 팬들이 이곳 성동 여성 체육관까지 오늘 참 그 날씨가 차가운데도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오셨습니다. 뭐 전무대에서는 본인이 서봤기 때문에 네. 세칸에서 더 뭐 귀찮게 많은 주문은 안 할 네. 겁니다 아마. 자 5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5라운드입니다. 흰색 트렁크가 조영미, 검은색 트렁크가 이혜림입니다. 이혜림 선수의 저 파이팅 아주 저것은 정말 높이 사야 돼요. 네. 말 그대로 그 투지. 아, 자 상체를 너무 숙이다 보니까 네. 중심을 잃죠. 다시 랩도 김비처럼 잽이 나가야죠. 잽을 던지면서 파고 들어갈 때는 네.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야죠. 자 저럴 때 라이트가 아쉬운데 라이트가 안 나가줘요. 두 선수의 스타일이 그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조영미도 그렇고 이혜림도 그렇고
서로 클린 히트가 이렇게 많은 경기는 아닙니다. 상대를 이렇게 잘 보고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조영미 선수가 조금 한 수 위인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아, 크로스 펀치 기환. 그러나 빗맞았습니다. 레프트 단발. 자, 공간 활용을 아주 그 적재적소를 하고 있어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바로 이런 그 여성 복싱의 이런 모습은 남성 복싱과 틀린 점은 바로 저렇게 처음부터 시종일관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네. 경기의 어떤 그 섬세함도 느낄 수가 있는 여성 복서들만의 그 매력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그 20대 초반의 조영미, 이혜림 더욱더 그 많은 성장을 가져오기를 또 기대합니다. 원, 투. 사실 한국 그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경기고요. 또 이 땅을 먼저 밟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세계 무대에 먼저 올라갈 수가 있는 네. 그런 또 발판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두 선수는 이 한국 여자 벤턴급에서는 서로의 산을 넘어야 그렇습니다.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라이벌이 있을 때 선수의 어떤 그 기량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5라운드 끝났습니다. 이제 중반 라운드 넘어서면서 5라운드까지 끝납니다. 김광선 체육관 소속의 조영미. 조영미 선수의 그 신장이라든가 또 이혜림 선수도 신장이 162cm. 이 벤턴급 선수로서는 좋은 신장이에요. 네. 뭐 신장이 저 정도면은 뭐 상당히 그 양호한 그 신장 조건을 가지고 있고. 네. 반면에 뭐 이혜림 선수 좋습니다. 저렇게 그 투지와 다만 자기가 자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제력,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만 조금 보완하면 좋겠어요. 네. 공격의 시발점을 좀 중반이 넘은 5라운드까지 아직까지 이름은 찾지 못한 느낌이고 조영미 선수는 아직도 뭐 얼굴이 깨끗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리치가 길고 네. 앞면에는 허용을 많이 안 했죠. 아마 그 전 세계 챔피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조영민에서도 네. 오늘 경기만큼은 꼭 이겨서 한국 그렇습니다.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욕이 있을 있죠. 텐데요. 네, 네. 6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또 어떤 세칸의 주문이 또 있으면은 또 네. 경기 양상이 또 달라지죠. 그래요. 다시 랩투. 아 좋아요. 스트레스성 잽을 날렸던 조영미. 자 밀어붙이는 이혜림. 이림 선수가 이제 후기. 포물선이 너무나 이제 그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요. 마치 그 레비 펀치, 네, 레비 펀치 네. 때리듯이 좀 더 스트레이트로 갈 필요가 있어요. 링 중앙에서 조영미. 자 접근전에서도 네. 짧은 것을 어깨 힘을 빼고 툭툭 던져보는. 저게 바로 훈련 기간에서 했던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투 웅크린 자세로 이혜림 선수. 자, 버팅을 네.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치고 들어가서 또 빠질 때 저렇게 공간 활용을 해줘야죠. 이 사각의 링을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조영미. 저렇게 외곽으로 돌면서 네. 빠졌던 힘을 다시 축적할 수도 있고요. 부덕이 상당히 부드러운 조영미. 자세를 그 우리 조영미 선수 너무 낮추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림 선수가 이제 펀치와 몸이 이제 그 동시에 네.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것은 이제 상대로서는 이제 어퍼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키가 작기 때문에 좀 뭔가 확실하게 빠르게 파고 들어가서 상대의 바디를 한번 좀 노려보는 그런 공격, 다양한 공격. 그리고 이제 그런 펀치들이 몇 개 나와줘야지 본인들도 또 자신감이 넘쳐서 경기를 네.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 두 선수가 뭐 확실한 우위에 있는 네. 그런 라운드를 찾기는 아직까지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확실하게 어떤 클린 히트 그런 네. 것들이 작년에 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3라운드에서 그 더블 스트레이트 공격으로 이제 조영미가 조금 시트 공격이 있었던 그런 말고는 그러니까 이혜림으로서도 이제 종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선 제압을 했다 안 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럼요, 네. 그야말로 이제 두 선수의 그 다양한 일장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운드는 종반에 접어듭니다. 6라운드까지가 끝났습니다. 저렇게 접근전에서는 그 이혜림 선수가 재미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아, 저기서 점수를 얻지 못해요.
그 JB라는 것이 이제 상대를 그 미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견제는 할 수 있죠. 네. 거리도 맞출 수가 있고 다만 그 거리가 맞았을 때는 바로 치고 들어가는 네. 그 빠른 스피드, 네. 정확한 포인트 이것을 가격해야죠. 자, 김광성 관장이 네. 지금 뭐 조영민 선수에게 자, 그 본인이 과거에 링에 올랐던 그 경험이 또 네. 좋은 약으로서 좋은 주문이 되겠네요. 네, 좋은 약만 아마 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선수들이 그렇게 다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예. 네, 7라운드입니다. 아, 지금 오랜만에 이예림 선수 랩도 좋았습니다. 저 랩도 치고 네. 바로 라이트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공격. 지금은 네. 이예림 선수가 좀 밀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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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네. 좀 흥분된 느낌을 받아요. 이림 선수의 뭐 이 지구력도 참 대단하고 앞서서 이제 오필슨 선수의 그 지구력에 대한 네.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림 선수도 상당히 그 지구력을 그 근간으로 하는 그런 그 복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프로의 무대이기 때문에 아 난발 네 좋았어요. 프로의 무대에서는 어떤 그 어그레시브 네. 공격적인 것만 보지 않거든요. 그럼요. 결국에 크린트를 보기 때문에 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상대를 감싸앉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있는 조영민 선수입니다. 자, 잽 치고 바로 빠지는 라이트 단발. 공수전은 빠르죠. 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이예림 선수 고개를 조금 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려주고 돌아서 쳐. 7라운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조영민과 이예림. 네, 두 선수가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계속 떨어지지 않네요. 자, 다시 밀고 나오고 있는 이혜림 코너 쪽으로 조영미 지친 모습이 역력하네요. 아, 두 선수. 이제 두 선수가 조금 지친 모습이죠. 7라운드 다시 원투 간단한 접종 같습니다. 조영미 선수의 원투 스트레이트 그린잇 이혜림 선수의 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지금은 들어가다 맞았어요. 네, 이거 좀 큰 데미지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7라운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나 조영미로서도 그 좋은 공격에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네.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7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네, 두 선수의 연타 네. 능력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문제고요. 하여튼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싱은. 그렇죠. 상대의 힘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역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지능적인 플레이도 중요하죠. 이 체급 경기에 있어서 이제 그 두 선수의 그 컨디션 조절이 오늘 그 조영미 선수와 이예림 선수 경기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제 개체량 통과는 이제 무난히 했다고 네. 하는데 스타일이 두 선수가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 인파이터와 그 아웃복서 스타일 네. 그 접전이 일어날 때는 상당히 다양한 주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히 그 아, 단발 좋았어요. 네. 이예림 선수가 잘 안 풀리다 네. 보니까 경기가 글쎄요. 오히려 그 윤용민 선수 쪽에 경기가 아, 여기서 쪽으로 풀려가는 양상을 보이죠. 아마 그 7라운드는 확실한 그 조영민 선수의 그 우세가 있었던 네. 라운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8라운드에서 이예림 선수의 투지를 다시 한번 좀 요구를 해보고 싶거든요. 충분한 기량이 그렇습니다. 있는 선수예요. 네. 이예림 흰색 트렁크가 한국 여자 벤처급 1위 조영민 아, 2위 이예림 챔피언 결정전. 자, 마지막 8라운드에서 격돌하고 있는 조영미와 이혜림. 자, 이혜림 선수가 이제 7라운드에 그 부진했던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펀치도 함께 나와야죠. 자, 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먼저 몸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네. 자꾸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버팅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원투 그러나 살짝 피하는 이혜림. 상당히 눈은 저 우리 그 윤인영 선수가 조영미 선수가 네. 상당히 그 빠른 눈을 가지고 빨라요. 있죠. 네. 이예림 선수가 사실 그 상체를 숙이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수비 방법이라면 네. 좌우로 흔드는 것도 방법일 네. 수 있거든요. 상체 위빙도 좋고 또 공간 활용도 좋고 네. 발이 빠르기 때문에 자, 8라운드도 계속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조영미와 네. 이혜림의 여자 벤턴급 챔피언 결정전. 이혜림 선수 투지를 계속 이어가야죠. 네. 오픈성 펀치가 나오고 있는 이혜림. 자, 두 선수의 팔이 엉킵니다. 네, 오픈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두 선수가 많이 힘을 뺐다는 얘기죠. 네.
이제 20여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8라운드 허리가 맞지 않았던 이혜림의 펀치 랩트 훅으로 가볍게 던지는 조영미 다시 랩트 잽 좋습니다. 네 마음은 장점도 있는데 아, 라이트 큰 거용했어요. 아, 지금은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 주요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그런 기 상태까지 자 이혜림 약간 흔들리는데요. 자, 자 조영미 선수의 여기... 펀치가 터졌습니다. 네 크린치를 해야죠. 네. 아 들어가다 또 큰 것은 아니지만 좀 맞았어요. 이제 완전히 그 자신감이 있었기 네, 때문에 8라운드 아. 끝났습니다. 8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조영미와 이혜림 선수의 경기. 조영미 상당히 그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경기 아주 깨끗하게 네. 풀어갔고요. 네. 오히려 그 아쉽다면은 이혜림 선수의 그 투지 몸부터 나가는. 네. 그런 그 복싱을 네. 한 것보다도 팔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먼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좀 아쉬운 경기였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조영미 선수와 이제 이혜림 그 확실한 이제 라이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네. 되는 건데 아 여기서 라이트가 참 네. 컸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얼굴 표정이 환한 조영미. 저희가 이제 보더라도 아마 판정 결과는 조영미 쪽이 아닐까 하면 조심스러운 이제 네. 예상이 드네요. 참 그 판정하기에 네. 매번 매번 참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이혜림 선수도 그 기량에 있어서 그 투지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네. 또 많은 링 캐리어 좋은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너무 이제 고개를 숙이는 네.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됐어요. 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복싱은 1대1 경기이기 때문에 네. 상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 풀어가는 선수가 있고 네. 잘 안 풀리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아무튼 그 후자인 잘 안 풀려가는 그런 경기를 오늘 했네요. 이제 점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3대0 네. 심판장의 판정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3대0 판정 결과인데요. 점수가 발표됩니다. 하겠습니다. 도심 김경기 79대73 79대73 남철 80대73 80대73 박동환 79대73 79대73 네, 조영미 선수입니다. 한국 여자 멘터급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조영미 심판 전원일치 79대 73, 80대 73, 79대 73 한 7.6점 정도 차이가 났네요. 네. 완벽한 그 판정 결과죠. 네, 조영미 선수의 승리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 여자 멘터급 챔피언 인증서가 전달이 되죠. 조영미 선수입니다. 옆에 김광선 그 관장. 김광선 그 관장이 흐뭇한 표정이죠. 흐뭇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조영미 선수를 잘 또 조련할 네. 그런 책임감도 느끼겠는데요. 이제 세계 네. 무대에 진출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보영 그 한국 권투위원회 대표께서 네. 지금 시상하고 있죠. 네. 조영미 선수가 한국 여자 멘더급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경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